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직 이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패션 시장은 2, 3FW 시즌까지 진행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겨울이지만 2023년 SS 맨스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보시면서 미리 쇼핑을 하시면 좀 더 트렌디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은 2, 3SS 맨스 패션 컬러 트렌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코어 컬러, 포인트 컬러들은 정답이 아니라 제가 해외쇼들을 쭉 보고 인상 깊게 봤던 컬러톤들 혹은 여러분들께서 입어보실 법한 컬러톤들로 추려봤으니까요. 요점을 미리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SS 코어 컬러에서도 크림 계열에서부터 브라운 계열까지 다양한 톤들의 브라운 계열이 코어 컬러로 보여졌는데요. 눈에 띄게 특정 브라운 톤이 코어 컬러요 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브랜드에서 어울린 브라운 톤으로 매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했던 모든 브라운 계열 아이템들을 다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톤들의 브라운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브라운 톤은 제냐 컬렉션이었어요. 핑크톤, 붉은톤을 머금은 브라운 컬러감이 뭔가 포근하면서 로맨틱한 무드를 풍기는 브라운 아닐까 싶어요. 다음 눈에 띄었던 코어 컬러는 올리브 컬러감입니다. 정말 다양한 톤의 올리브 컬러들이 메인 컬러로도 쓰이고 포인트 컬러를 받쳐주는 베이스 컬러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워낙에나 클래식한 컬러이지만 어떤 톤이냐에 따라서 무드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SS 시즌 예쁜 올리브 톤 아이템이 있다면 사용해보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그레이도 SS 코어 컬러 중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코어 컬러들은 포인트 컬러를 되게 잘 받쳐주는 컬러감들이어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코어 컬러는 네이비 톤입니다. 네이비 또한 클래식한 톤이니만큼 브랜드마다 좀 톤 차이를 줘서 활용을 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둡 묵직한 네이비 컬러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면 제 눈에 예뻤던 네이비 컬러는 키코의 네이비. 물 빠진 네이비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한 많은 브랜드에서 데님온 데님 블루 톤을 활용해줬는데 그래서 이번 SS 시즌 블루 데님 자켓, 데님 팬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포인트 컬러를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SS 시즌 정말 많은 포인트 컬러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코로나 시국을 경험해서인지 패션 시장에 좀 활력을 넣으려는 모습이 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컬러는 Yes, it's still green! 아직 그린 컬러 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봄을 맞이하면서 밝은 톤의 그린 컬러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란 끼가 도는 그린에서부터 푸른 끼가 도는 그린 청록색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초록색 옷을 구매하셨더라도 SS 시즌 그냥 꺼내 입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포인트 컬러는 라벤더 투 퍼플. 작년 SS 시즌 트렌드 컬러였던 라벤더 컬러와 작년 FW 시즌 트렌드 컬러였던 짙은 퍼플 색감 바지. 다양한 톤들의 라벤더 컬러들이 화사한 봄 느낌을 내주었고 쨍하고 짙은 퍼플은 활력이 도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다음 포인트 컬러는 여러분 이게 왔어요. 남자는 핑크다! 로맨틱한 느낌의 연한 핑크톤에서 살짝 채도가 있는 핑크색까지. 특히 제나의 죽은 핑크톤에 브라운 한 방울 들어간 저 컬러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블루 컬러들이에요. 쨍한 블루에서 파스텔 블루 그리고 연한 베이비 블루 컬러감까지. 확실히 블루 컬러감이 주는 청량감 때문에 봄 시즌 혹은 초여름 시즌 이 컬러감들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포인트 컬러는 레드에서 어두운 오렌지까지인데요. 이 포인트 컬러는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 컬러는 아니에요. 하지만 좋아하시는 컬러고 잘 어울리신다면 이렇게 베이지 치노 팬츠 붐이었잖아요. 이렇게 매칭해주면 얼마나 예쁜데. 이번 SS 트렌드 컬러 팔레트는 뭔가 무지개색인 것 같죠? 그만큼 활력 넘치고 싶다 이거지. 자, 마지막 컬러 포인트는 Electric Colors. 찌릿찌릿 형광색들이에요. 무지개를 넘어서서 이제 막 찌릿찌릿까지 해. 형광 핑크, 주황, 초록, 노랑까지. 정말 다양한 패션쇼에서 보여진 이 형광 컬러들. 어떡하지?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액티브한 컬러감들로 코로나 시국 뭔가 침체되었던 느낌을 활기차지자! 이런 느낌이 드는 컬러들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트렌드라고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쉽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2023 트렌드 컬러들을 짚어드려봤는데요. 컬러 조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쇼들 몇 개를 한번 짚어드릴까 해요. 우선 우영미쇼에서 베이스 컬러의 찌릿찌릿 포인트들을 아주 소량으로 얻는 컬러 조합을 선보였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코디할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아니면 제냐의 로맨틱한 브라운을 소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브라운 톤에 액센트 컬러를 이렇게 퍼플처럼 이렇게 주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번에는 제가 23SS 시즌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패턴?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눈에 띄는 포인트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23SS 시즌에는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꼭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엄청 많은 쇼들에서 스트라이프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 쉬운 스트라이프는 이너 티셔츠로 활용을 해주시거나 셔츠로 포인트를 주는 정도. 하지만 이왕 스트라이프가 트렌드인 거 막 위아래 스트라이프 아니면 강렬한 스트라이프 바지 혹은 좀 더 볼드한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하나 영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스트라이프가 볼드해지고 과감해진 제품들도 많았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나갈 거예요, 사진들. 본격 메이징 타임입니다. 이번 SS 시즌 여러분들 스트라이프 꼭 입힐 거예요.
하지만 스트라이프뿐만 아니라 체크 패턴도 트렌드예요. 더 이상 체크 패턴이 공대생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SS 시즌 체크 아이템들 나오는 걸 기다려볼게요. 얼마나 예쁜 체크가 많은데요. 그리고 공대생이면 얼마나 좋아. 난 좋다. Stalkers. 자, 오늘은 23SS 맨스 패션 컬러 트렌드를 보고 오셨는데요. 컬러 트렌드만 봐도 영상이 길죠? 이어서 다음 영상은 23SS 맨스 패션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컬러를 참고하시면서 쇼핑하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자, 그럼 다음 트렌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